여러 개의 아이템이 플레이어에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드에서 또는 몬스터를 처치하거나 상자를 열었을 때 등 아이템이 캐릭터에게 이동하여 획득하는 효과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효과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현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로 금화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금화를 표현한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를 프리패파시켜 인스펙터에 놓았습니다.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고 이름을 드랍 아이템이라고 정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이동할 타겟을 만들기 위해 트랜스폼으로 타겟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널로 초기화합니다. 타겟 대상인 플레이어를 찾기 위해 게임 오브젝트의 tPlayer라는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플레이어의 태그를 검색하고 플레이어의 위치를 타겟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제거하고 아이템이 플레이어로 이동하게 만들기 위해 move 오브젝트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현재 오브젝트의 위치에서 플레이어의 위치로 일정한 속도로 이동시켜주기 위해 vector3에 move toward 함수를 넣어줍니다. 넣어줄 값은 현재 오브젝트의 위치, 그리고 플레이어의 위치, 그리고 속도입니다. 나중에 속도 값을 변경해줘야 되기 때문에 move speed라는 변수를 만들고 넣어줍니다. 업데이트 내에서 이동했을 수 있는 개체를 추적하기 위해 late update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move 오브젝트 함수를 넣어줍니다. 저장을 하고 씬으로 돌아와 아이템에 이 스크립트를 넣고 캐릭터의 player 태그를 달아줍니다. 플레이에 확인을 해줍니다. 빨리 이동하기에 다시 스크립트를 열어 속도를 변경해가며 확인해보기 위해 serialize 필드를 추가해줍니다. 씬으로 돌아와서 적절한 값으로 변경하고 플레이해 줍니다. 플레이어로 이동을 하였지만 지금 위치보다 조금 더 위로 올려주기 위해 스크립트를 다시 열어줍니다. 변경해서 받아줄 변수를 만들어주고 벡터3를 만들어 높이 값을 증가해 주겠습니다. Y축 방향만 변경하면 되기에 오브젝트의 X축과 Y축은 그대로 두고 플레이어의 위치 Y값을 1만큼 증가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위치값을 다시 아이템의 위치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이템이 플레이어에 도착했을 때 사라지게끔 만들어주기 위해 OnTriggerEnter를 만들어주고 아이템이 충돌이 일어나는 시점에 플레이어인지 확인 후 오브젝트를 없애도록 합니다. 저장하고 씬으로 돌아와 아이템의 충돌을 감지하기 위해 박스 콜라이더를 추가하고 IsTrigger를 체크해줍니다. 플레이를 하고 잘 작동되어지는지 확인해봅니다.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복사하여 배치해 줍니다. 여러 개의 아이템이 플레이어에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 엔터에서 효과음이라든지 임팩트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아이템이 캐릭터로 이동하는 효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